안녕하세요. 누나 혼자 화살을 맞는 장태순대 제이홉입니다. 이게 다섯 개만 있으면 돌고래 하나 먹겠지. 저희가 너무 빠졌다. 강도가 없네요. 어, 나도 안경 줄까? 안경 나이스 정기리 멋있네. 저희 커버 싶어? 아니면 좋은 거 같아. 너무 좋은 거 같아. 너무 좋은 거 같아. 하고 싶은데 왜? 한국에 오자마자 계속 괜찮은 관계죠. 혀가 꼬이는 건지 뇌가 꼬이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그냥 몇 손 날리자 하면 소리 질러줘. 소리 질러! 여기에 분장을 보자요.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어. 이게 거꾸로야. 이거 이렇게 하고 요. 이게 분장을 분장을 여기 달아야 되는데. 분장을 받은 분이 분장 많이 거꾸로는 진짜 웃기겠다. 이순재 선생님 출전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랑 지붕뜬다 하이킥이랑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모르겠어요. 저거 그녀가 돌려서 올라가는데 제대한 거 보다 제가 오늘 큰 사랑을 받고 왔는데 날라리 간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 노래 편해지고 공감을 얻지. 요새 뭐 거짓을 만들어서 그게 통하지 않듯이 좋은 말씀을 드려요. 너무 다 너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 주죠.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BTS 난 사실 우리 저 방탄소년단이 늘 주인공 입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아예요. 절대로 방탄 조끼 아니고도 얼마 못되겠어.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 네, 저희가 해외투어를 갔다가 오늘 아침을 키우고 뭐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신지 한번 봐볼까요? 저희는 항상 아미 여러분들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는 1번 귀요미, 2번 소년미, 3번 아미.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 영광을 우리 아미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아이돌에서 얼수는 몇 번 나올까요? 1번 9번, 2번 10번, 3번 11번. 아 지금 서로 모르고 있어요. 자 대표로 정국씨 2번 10번. 2번 10번 확실합니까? 3번 11번 확실합니까? 1번 10번 정답입니다. 그럼 먼저 김남준님부터 훈장쇼 방탄소년단 가수 김남준. 귀하는 문화활동을 통하여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화관문화훈장 2018년 10월 24일 대통령
문재인. 방탄소년단 가수 김석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가수 김석진님은 폭넓은 감성과 특색있는 보컬로 작사에도 참여하면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POP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훈장춘, 방탄소년단 가수 김태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곡의 킬링 파트를 담당하는 싱어송라이터로 활약하며 하늘을 세계에 안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훈장춘, 방탄소년단 가수 민윤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입니다. 가수 민윤기님은 탄탄한 랩 실력을 갖춘 리드 래퍼로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방탄소년단 가수 박지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가수 박지민님은 메인 댄서로 보컬로 활약하면서 출중한 춤 실력뿐 아니라 뛰어난 가창력까지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가수 전정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가수 전정국님은 보컬, 춤, 작곡, 랩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선보이며 방탄소년단이 한류와 함께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훈장춘, 방탄소년단 가수 정호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제이호, 가수 정호석님은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책임지고 있는 메인 댄서로 뛰어난 안무 실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의 화려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완성해 세계 2부분 집중시킨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의 리더의 관계로 항상 수상 소감을 도맡아서 하는데 오늘은 개인별로 소감을 하게 됐으니까 저희 친구들한테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싶고요. 모든 아미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일단 이 훈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자주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한글로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한테 한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굉장히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문화 이렇게 많이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후에 가족들이 정말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분들 정말 제가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부디 좋은 날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빌보드 200일이,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 AMA, 그리고 UN 연설까지 정말 그 와중에
이 훈장은 정말 크나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페셔널 지우입니다. 그날 리더 형이 소감을 얘기해 주다가 제가 나오니까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상을 저희 멤버들과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매니저 형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참 의미가 크고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온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이 상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아마 저희가 가장 후배일 것 같은데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선배님들처럼 더 많은 사람들께 더 좋은 영향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일단 이렇게 값진 상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수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상은 저한테는 아직 많이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리고 곁에서, 멀리서 항상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방식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탄소년단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네. 제가 이 멘트를 활동하면서 계속 해왔었는데 정말 한국 대중문화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화강 문화 훈장 정말 큰 상입니다. 네. 정말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의 노고와 열정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빗땀 그리고 전 세계 아미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응원이 담겨진 아주 값진 무게감 있는 상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대중문화의 희망이 되어 멋진 활동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저 이거 게임하면서 말고 처음 받아봐요. 수훈. 예. 와, 너무 떨렸어. 느껴지잖아. 아우, 그냥 막 심장이 막 폭발하는 줄 알아.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요? 정말 김태형 BTS 정말 제 이름으로 받게 돼서 김남진이네? 너무 영광이고요. 전정. 네. 전정. 아, 예. 저희가 살면서 이런 거를 받게 될 줄은 진짜 영광이고 제가 너무 긴장해서 진짜 여기가 파르르 떨렸었어요. 그러니까요.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많은 걸 느끼는 하루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희가 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형. 여러분 이 훈장도 여러분들 겁니다. 뭐든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의 훈장님.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하트처럼 생겼어요. 나 우리의 모든 순간 여러분이 함께해요. 오케이 하트. 하트. 헤이 이상하다. 아, 나 춤을 못 차리겠네. 대단한 사람 된 거 같은 거. 이거. 아하. 필수에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모든 조상님들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국민 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국민과 친구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화강 문화 훈장.
2018년 10월 24일. 옛날에 학교에서도 이런 성과 못 받았는데.